안녕하십니까. 11월 28일 월요일 CBS 뉴스입니다.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 34만여 명 가운데 9만 7천여 명이 내년부터 사실상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. 김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.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늘 당정 협의를 갖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34만 1천여 명 가운데 9만 7천여 명을 내년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. 무기계약직이란 법률상 기간을 정하지 않는 근로자로 사실상 정규직과 같은 개념입니다. 전환 대상자는 2년 이상 지속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로 주로 기간제 근로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다만 해당 직종은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비정규직은 9만 7천여 명에서 다소 줄어들 전망입니다. 전환에 드는 예산은 학교 종사자의 경우 1,563억 원으로 추산되지만 각 기관별로 내년도에 편성된 예산에서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반영될 부분은 없다고 이주영 의장은 설명했습니다. 당정은 이와 함께 1년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30만 원 수준의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고 명절 휴가비 등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. 당정은 또 청소, 경비 등 외주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보호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용역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습니다. 정부와 한나라당은 매년 한 차례씩 공공기관 비정규직 현황을 조사해 근로조건 개선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. CBS 뉴스 김재덕입니다.